제가 여기서 아베나키 측에 한 가지 공개 제안할게요. 내년에 저희가 미국 사단이기 주관으로 두 번에 거쳐서 미국 횡단 자동차 그룹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상반기에는 남부 지역을 할 거고 후반기에는 북부 지역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팀이 뭐냐면 단풍 투어거든요. 근데 단풍은 이 서부 지역도 너무너무 예쁜데 노란 아스펜 추리의 단풍. 한국의 자작나무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 꺼주세요. 여기 꺼주세요. 끄라고?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내려놔 버리지.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어? 그냥 놔둬? 네, 열기로 식지 않게. 근데 동부의 단풍이 예쁘다는 건 웬만한 사람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단풍 투어는 주로 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 가고 캐나다 퀘벡 지역 그쪽을 중심으로 단풍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레이스모키 마운틴의 블루리지 하이웨이를 지나오는데 자꾸 콧물이 나와. 매운 거 먹어. 그 북동부 이 아베나키 이름이 여기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의 한 부족의 이름이잖아요. 아베나키 부족. 이 부족이 제가 그 서치를 해봤더니 북동부 메인 그리고 벌몬, 뉴햄프셔 그리고 저쪽 캐나다 뉴브런스윅인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답니다. 근데 인구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부족이죠. 만약에 아베나키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년 하반기 단풍 투어 할 때 아베나키 측에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그 아베나키 인디언들에게 아베나키 상품을 도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고 거기서 아베나키 인디언들이 아베나키 상품을 쓰는 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이든 영상의 댓글이든 얼마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